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 박정서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역대급 위치 좋은 시내권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시 전봉동입니다. 자, 오늘 현장 입지도 굉장히 좋지만 가격도 정말 좋습니다. 오늘 현장이 분양가가 3억 3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 야, 이 시내 쪽에 3억대 초반이라는 가격이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자, 우선 입지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서 있는 여기 위치에서 여주 IC는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여주역을 비롯한 이마트 모두 차량 1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메인도로가 바로 눈앞에 보여요. 여기 버스가 가져오거든요. 오늘 현장은 차량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밖으로 나가서 오늘 현장의 도로부터 살펴보고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 오늘 현장의 도로는 8m 폭으로 굉장히 널찍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집 앞쪽으로 자, 이렇게 하천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소리도 들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지도로도 상당히 넓어서 차량 양방향 교육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늘 주택은 이 코너 쪽에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집을 제외하면은 간섭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현재 주차 공간을 안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은 우선 여기는 차량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원하는 위치를 만들어 드릴 건데 이제 건축 허가를 낼 때는 여기에다가 딱 임시적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우리 집 좀 들여다보이는 게 싫다 하시면은 이 펜스를 옮겨서 주차 공간이나 입구를 좀 바꿔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함께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당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데 구동 수전이 가장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전 이용하셔가지고 만약에 화단을 꾸미시거나 여기다가 조그맣게 텃밭을 만드신다 하면은 이쪽에서 물을 사용하시고 벽면 쪽에 보시면은 태양광 인버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지붕에 보시면은 3kW짜리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현장은 태양광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전기세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쪽에 있는 메인마당 대지 전용 면적으로는 약 43평이 나오고 하천부지 15평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용하는 대지 면적이 58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하천부지 점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매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선택하셔서 함께 사용을 하시고요. 자, 옆에 보시면은 예쁜 가로등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향이 정남향이라 그런지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마당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쪽에다가 화단 같은 거 예쁘게 잘 꾸며놓고 생활하시면 진짜 집이 예뻐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쪽에 데크도 석재로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리하시기에 일단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위쪽에도 이제 야외 베란다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두문두문 전부 다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여기가 이제 거실 창이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도 밖으로 나와볼 수가 있겠고요. 이쪽에 있는 창이 이제 주방 창이에요. 만약에 앞에서 뭐 고기 파티를 하시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뭐 티타임을 가지신다고 해도 이 주방 쪽에서 음식을 실어 나르시기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축물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현장 우선 일반 목구조로 나와 있고요. 총 건축 면적은 28.6평이 나와 있고 다락 면적 약 11.4평을 포함해서 40평대로 나와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외부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이 코너석까지 전부 다 세라믹 사이딩으로 꼼꼼하게 시공을 해주셨고요. 지붕 또한 내구성 좋은 징크 지붕을 시공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집 앞쪽으로는 포치 공간이 1m가 조금 안 되게 들어가 있고요. 도어 같은 경우에는 결로에 강한 복합 수지도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 손잡이도 금색이라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손잡이를 사용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제 실내 공간 첫 번째로 전실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제 오른쪽에 기본 신발장 총 5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일가성 스위치까지 꼼꼼하게 잘 넣어주셨고요. 뒤쪽으로는 3연동 스틸 프레임 중문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시면은 이 전실 기준으로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우선 햇볕이 진짜 잘 들어오네요. 자, 오늘 현장이 정남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낮 시간에 햇볕이 잘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철에 너무 더울 것 같으면은 에어컨 빵빵 틀어놓으셔도 됩니다. 위쪽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절감될 거로 보여요. 그리고 자,
자, 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난방 기능도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 난방기를 통해서 난방비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창호 또한 엘렉사 하우시스 시스템 창호를 잘 사용하셨기 때문에 단열면에서는 확실히 우수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위쪽에도 실링팬을 설치해 주셔서 열 전도율도 굉장히 신경 써주신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옆에도 이렇게 피스창을 이중으로 넣어가지고 조금 더 개방된 그런 느낌까지 함께 잘 살려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돌아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아트월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만약에 소파를 놓으셔도 되는데 좀 반대로 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반대쪽에도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소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셔서 TV, 소파 배치해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돌아서 이번에는 주방을 보여드릴 건데 주방 공간도 거실만큼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빠져 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자 조리대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여기 아래쪽에 식탁을 놓으신다고 하면은 야, 여기는 한 8인용 이상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만약에 조리 공간이 부족하시면은 요즘 광폭으로 나오는 아일랜드 있잖아요. 그런 거 놓으시면은 식탁 대용으로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널찍한 주방 공간도 이런 식으로 활용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외부에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요 창을 통해서 또 밖으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음식 조리하셔가지고 밖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실어 나갈 수가 있어서 동선 또한 굉장히 훌륭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주방에도 시스템 냉난방기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위나 추위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조리대의 가장 오른쪽에는 또 이렇게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도 사각 싱크볼로 깊숙한 제품으로 잘 설치를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미드웨이 공간도 창도 이렇게 와이드하게 잘 빼셔가지고 조금 더 개방되는 느낌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운데는 3구짜리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후드까지 깨알같이 잘 시공을 잘 해주셨네요. 근데 이제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한 칸만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아쉬워할 수는 있는데 이 옆쪽 다용도실이 좀 더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우선 보조주방도 한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옆에다가 만약에 세탁기를 타워형으로 놓으신다고 하면은 이 남아있는 공간이 제법 되거든요. 이쪽에다가 추가 냉장고 시공하셔가지고 부족한 냉장고 자리도 이렇게 확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쪽, 자, 이쪽에 보조주방 통해서 이제 냄새나는 요리 하실 때는 1구짜리 하이라이트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생선구이나 아니면 곰국 같은 것도 이렇게 끓여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도 보조 싱크볼이 있어서 애벌 빨래 하시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창을 시원하게 잘 빼셔서 여기서 요리하실 때 요거 창문만 열어놔도 환기가 굉장히 잘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중간에 여기 공용 욕실 하나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게스트 화장실 개념으로 쓰셔야겠네요. 왜냐면 일단 샤워대가 별도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용변 보고 이렇게 손 씻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계단 아래 팬트리 공간을 활용을 해주신 건데 그래도 층고가 제법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야, 키 크신 분들도 머리 안 닿고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깨알같이 또 팬트리 공간이 하나 있어요. 자, 이쪽 공간은 선반을 짜셔가지고 뭐 약간 부식 창고처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안쪽에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입맛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2층 올라가 볼 건데요. 자, 여기 이제 현장에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같은 건데 이 중문을 안쪽으로 이렇게 매립되게 시공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동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아무래도 중문이 있기 때문에 열 손실 방지뿐만 아니라 소음 방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장점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 구조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침실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가장 끝에 외부 베란다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좌측으로 욕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동선상 욕실부터 보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욕실은 확실히 이제 샤워실이 별도로 들어가 있어서 구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부스까지 시공해 주셨기 때문에 외부로 물튀김 걱정 없이 아주 넉넉하게 이 공간에서 편하게 샤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에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세면대나 변기도 밑에서 보여드렸던 하드웨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우드인 화이트 이런 톤으로 인테리어를 잘 해주셨고요. 천정부도 편백나무를 시공을 해주셔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샤워하고 나면은 이 스팀으로 인해서 이 피톤 치장이 또 은은하게 잘 나거든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나오시면은 이제 침실 두 개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데 이번에도 동선상 가장 앞쪽에 있는 침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과 마찬가지로 정남향으로 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햇볕 들어오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반대편으로 돌아보시면은 또 깨알같이 이렇게 붙박이장을 넣으셨기 때문에 드레스룸은 별도로 없지만 이 붙박이장 활용하셔가지고 드레스룸 대용으로 함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냉난방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 여기 또한 여름철, 겨울철 더위나 추위 걱정 없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침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에 위치한 침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작은 방으로 봐야겠네요. 왜냐면은 붙박이장이 팬트리장 개념으로 들어가 있지만 자, 이렇게 한 칸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방보다 이제 이불이나 옷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조금 협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 여기의 장점은 마찬가지로 남쪽으로도 이렇게 창이 하나 들어가 있지만 서쪽 방면으로도 피스창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야, 여기는 오후 시간대도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 잘 들어오고 추위 좀 잘 타시는 분들은 이 방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테라스가 어느 정도 보이는데 자, 여기 한번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진출 입구는 약간 2.5층 개념으로 살짝 이렇게 단계단 정도 올라와야 돼요. 대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외부로 따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자,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옆에 집이 없어서 확실히 시원시원하네요. 뭐 단점이라 그러면은 외부에서 우리 집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현재 펜스가 시공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펜스까지 전부 다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펜스 시공이 되고 만약에 이게 좀 보이는 게 싫다 하시면은 우리가 밖에서 봤던 펜스 있죠.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이제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펜스를 시공하신다 그러면은 이 공간은 좀 프라이빗한 그런 외부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나중에 뭐 반려동물, 특히 반려묘 있죠. 여기다 밖에다가 이렇게 캣타워 같은 거 놓고 위부 지붕 막아서 풀어놓으시면은 야, 여기는 진짜 반려동물의 놀이터로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에 콘센트도 하나 설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쓰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2층까지 다 보여드렸고 여기가 다락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올라가서 옥탑 공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탑은 약 11.4평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또 별도의 문을 달아주셔서 침실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좌측에도 환기창이 하나 들어가 있고 안쪽에도 환기창이 있어서 환기하신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겠고요. 앞쪽에 벽걸이 에어컨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오늘 현장이 1, 2층에는 시스템 에어컨 4대가 들어가 있고요. 벽걸이 에어컨 1대 해서 총 5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난방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난방 기능이 되는 시스템 에어컨은 이제 아래쪽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만 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가 다락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층고가 점점 낮아지는데요. 자, 제가 이런 공간은 어떻게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매트리스만 놓고 침실로 쓰시거나 아니면 아예 책상 같은 거를 배치해 놓고 이렇게 좌식으로 사무실 용도로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제 어린 자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놀이방처럼 쓰셔도 되고 만약에 짐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창고로 쓰셔도 돼요. 특히나 앞쪽에 지금 창고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별도의 문을 달아주셨는데 저 안쪽 공간이 제법 돼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짐 보관하시면 외부에 창고를 안 만드셔도 안쪽에다가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이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여주시 전봉댕에 위치한 신축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현장의 이제 중요 포인트는 이 3억 초반대라는 가격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장점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1층에 방도 없고 여기가 원래 도시가스가 이제 들어오는 현장인데 여기 앞쪽까지는 현재 이제 LPG 벌크를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안쪽에 여기 이제 구차가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4억 초반대부터 1층 방이 하나 심지어는 두 개가 있는 타입도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면서도 좀 더 널찍한 실내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주택뿐만 아니라 이 구차까지 함께 방문하셔가지고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영상 더보기 잘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위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